냉방병 생기는 원인과 예방법.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 에어컨을 많이 틀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냉방병도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냉방병이 생기는 이유와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방병은 주로 실내외 기온 차이가 큰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어떤 이유로 냉방병이 생기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1. 과도한 실내외 기온차. 여름철에는 덥고 습한 실외와 차가워진 실내를 반복적으로 오가면서 몸이 기온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내외 기온차가 많이 날 경우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고 혈액순환이 방해받아 냉방병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여성과 노약자, 어린이는 혈관 조절 능력이 약하여 냉방병에 더욱 취약합니다. 2. 레지오넬라균 감염. 잘 관리되지 않은 냉방 시스템, 특히 오래된 냉방 시스템에는 레지오넬라균이라는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 세균이 냉방기를 통해 공기 중에 퍼져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레지오넬라증이라고 합니다. 레지오넬라증의 증상은 폐렴, 발열, 근육통, 오한 등이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3. 건조한 실내 공기. 차가워진 실내는 습도가 매우 낮아져 건조한 공기가 됩니다. 건조한 공기는 점막을 자극하여 인후통, 기침, 코막힘 등의 호흡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 건조, 눈 건조, 피로감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냉방병을 예방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실내외 기온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는 적절한 온도로 설정하고 온도가 너무 차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냉방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청소하여 레지오넬라균 번식을 방지해야 합니다.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물을 끓여놓는 것이 좋습니다. 찬바람이 직접 몸에 부는 것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냉방병 증상이 나타난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며 증상을 완화하는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더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냉방병, 미리미리 예방하셔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